골다공증 이제 주사 이제 맞으실 거고요. 원래 부위는 주로 어디로 많이 하세요? 저희는 굳이 이렇게 앉으셔서 폐안의 상암 외측 아, 쪽에 상암 외측 쪽. 피안 어, 수술하는 보신, 거고요. 해주신. 요거 프리필드 시린지인데 여기 보면은 앞쪽에 프리필드 시린지 자체상 앞에 에어가 조금 들어있는데 굳이 에어 빼실 필요 아, 빼실 없고요. 그냥 필요 이 없고. 자체로 그냥 바로 주세요. 그래요. 바늘이 꽤긴것 같던데 보니까. 코스테어보다 꽤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프던데. 안 아팠어요. 예. 네. 바늘 맞는 줄도 모르. 배가 낫나 차라리? 그러니까. 어깨 한번 맞아보시지, 뭐. 그래. 어깨 말고 여기에다가 발등에. 아, 이 양말이 우리 그 대동병 주사 제일 잘 나.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테어보다는 아무래도. 배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바늘 굵기 그거? 자체는 어차피 약 제형상. 그러네요. 네, 조금 굵게 나올 수도 있고. 어머니 조금 아프실 거예요. 따끔해요. 약간 잡아 올리셔서 45도 바꾸고 해서 끝까지 밀어넣으시면 돼요. 어머니 요 부분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이 주사는 냉장 보관해야 되죠, 그죠? 네,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맞기 전에 15분 오늘은 샤워하지 말고 내일 샤워. 간단한 샤워 정도는 가능하시고요. 통목욕은 하루 이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는 목욕탕에 안 가면 집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안전캡을 이렇게 씌우시면은 이들이 다시. 아, 다시 안 닿게. 네. 하시기 전에, 근데 이 안전캡을 먼저 올려버리시면은 이 주사를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되지. 네, 가슴도 그거 때문에 병동에서 조금 에러가 한 번씩 있어서, 이거 안전캡을 제일 마지막에 올리셔야 되는 거라서. 그래.